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삼생만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과학과 또 종교와 동양철학 모두 어떤 시작, 우주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도덕경에서 노자가 도생일, 도에서 일이 생기고 일에서 이가 생기고 이생삼, 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삼생만물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삼이 뭔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텐데, 일단 이는 에너지라고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는 질량을 가진 물질, 또 질량이 없는 빛 이렇게 나눠봐도 좋고, 또 물질 중에는 이제 물질, 반물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물질 중에는 무거운 쿼크, 또 가벼운 렙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최초의 어떤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주어지고, 그게 주어진 그 순간을 우리가 우주의 기원이라고 볼수 있겠다 얘기를 이제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우주가 얼마나 크냐, 나이가 얼마나 되냐,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할 차례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자연히 우주의 크기를 얘기하다가 우주의 나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그 처음 빅뱅의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현재 이렇게 우리 같은 만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본 원리가 그때 주어졌나,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적어낸 그 1분 쪽지에서 두 가지만 잡아가지고 잠깐 코멘트를 하고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그 자연에 관해서, 특별히 그 우주론에 관해서 생각이 이제 쭉 바뀌고, 최근 몇십 년 동안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상당히 다 이제 정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어떻게 공부해 나가면서 이게 바뀌어 오는 데 대해서 내가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를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뭐 내가 유연하게 대처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단지 나는, 내가 뭐, 여러분 나이, 대학 다니고, 그때부터 지금 생각하니까 뭐, 50년은 채안 되고 한 40년 넘었는데, 그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 이제 자리를 잡고 확립이 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그 이제 변천 과정을 내가 어느 정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냥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거 배우겠다는 그런 자세로 하다 보니까, 40년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정리가 됐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소위 펀더멘털한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에요. 누가 옆에서 지금, 배경 목사가 발견되고 빅뱅 우주론이 뭐 확립이 됐다 그러는데, 아니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거기도 배울 기회가 없어져요. 근데 참 중요한 문제 같다. 근데 이제 펀더멘털한테 관심이 있는 건 역시 다 개인 차이긴 한데, 난뭐 어릴 때부터 항상 펀더멘털한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갈 때도 그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덕에 이제 이공계가 막 활성화되는 때인데, 그때 이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공과대학을 갔고, 나는 그보다는 더 기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때 물리과대학에 가서 자연과학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항상 모르는 게 나오면 찾아서 공부하고, 특히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중성자라는 게왜 있느냐? 대학교 다 배웠는데,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배우긴 배우는데 왜 있냐, 무슨 역할을 하냐는 그때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난 속으로 이제 관심이 있어요. 궁금한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아무도 모르나 보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쿼크 얘기가 나오고 강한 영역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할때 뭐든지 펀더멘털한 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겁을 먹고 이건 나하고 거리가 멀다, 나는 뭐 관심 밖이다 이러면은 상당히 제한이 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일반인으로서, 일반인 중에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성인이고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전문적인 아니더라도 교양적으로, 교양 수준에서 알수 있는 수준까지는 내가 참 배우고 싶다 이런 정도의 의지만 있으면, 그렇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쭉 흡수하면서 소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수준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분야면인데, 나는 뭐 예컨대 나는 천문학 전공이다, 나는 생물은 관계없다, 나는 생물학 전공이니까 뭐 조금 화학이나 물리 얘기 나오면 그거는 아유 관심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 해야 돼. 마음을 열고요. 이게 다 결국은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저다 이걸 흡수해서 내가 이 전체적으로 내 나름으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있으면 훨씬 공부가 잘 돼요. 약간 여담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인터넷에서 패드라는 거
본 사람이 있어요. 테드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걸 알아서 이제 보는데, 어저께 보다가 그 하버드의 누구죠? 정치학 교수인데, 이분이 그 소위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에요. 혹시 누군지 알아요? 조세프 나이인데, 그분이 마침 그 있기더라고 들어봤는데요. 파워가 결국 뭐냐? 파워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남들도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만드는 그 능력인데,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예요? 케어시죠. 이거 잘하면 뭘 주겠다. 대가를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제를. 강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국가 간에 파워 그러면 대개는 그 무력을 얘기하죠. 전쟁에서 내가 이기냐 지냐 이거예요. 그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파워는 소프트 파워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거를 저 상대가 스스로 원해서 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아주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채찍당근 필요 없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소프트 파워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니, 결국 이게 내러티브래요. 얘기인데 결국 요즘에 IT 세상,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 세상에서는 아주 아주 중요한 힘이 뭐냐면, 누가 더 그 스토리, 누가 더 배터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래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잘 충분히 이해해가지고 쉽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우리 이 시간에서는 자연과 자연 전반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우주와 생명에 대해서 결국 아주 멋있는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전달하는 거, 그거거든요. 이게 소프트 파워예요. 우리가 하려는 게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그 학생에 대한 질문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게 현재 최고 수준의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그거를 내 수준에서 한번 이해를 해서 또 남에게도 전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배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도덕경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노자의 생각을 좀 왜곡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 왜곡이란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느꼈어요? 왜곡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요, 저 노자 공자 다 이제 비슷한 때인데, 그렇죠? 소위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던 시대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사는 게 옳은 방법이냐,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공자와 노자가 지금 아주 완전히 대립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공자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성이 뭐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규범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성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기 때문에 이걸 가리키고, 어릴 때부터 가리키고 훈련하고 그래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노자는 오히려 그런 규범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래라 저래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하자, 그게 노자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자의 관심은 결국은 우리 인간 사회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서 이 사회를 규범 있고 살기 좋은 사회 만드냐, 이제 그건데, 우리는 이제 그보다도 뭐 우주 전체에다 대고 이걸 얘기를 하니까 노자가 봤으면 나는 그런 얘기 아닌데, 왜곡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 기왕이면 그보다도 조금 더 악을 확대해서겠다, 노자의 생각을 확대해가지고 좀 더 우주에까지 적용해서 우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아마 노자가 보면 아마 그걸 반가워하지, 절대로 그걸 왜곡했다고 뭐 불만 표시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자, 그렇게 둘을 답변을 하고, 이제 오늘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주의 크기. 자, 옛날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옛날 사람 치고도 이제 물론 위대한 사람을 짚어야겠죠. 자, 뉴턴이 우주는 무한하다고 봤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같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볼 문제. 자, 뉴턴이 왜 우주를 무한하다고 봤겠느냐, 그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또 한번 코멘트 해 보세요. 힌트가 있어요. 만유인력, 지금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주가 유한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 이거 한번 코멘트 해 볼래요? 왜 그랬을까? 우주가 유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뉴턴의 입장에서, 만유인력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예. 그 만유인력이 그 힘의 크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그러면 그 만유인력이 적용되는 범위가 무한하잖아요. 근데 우주가 무한하지 않으면 그거랑 좀 충돌할, 그 사실이랑 좀 충돌할 것 같아서.
우주가 무한하지 않다면 힘은 무한히 적용되는데 그 무한히 적용될 힘이 그 무한이라는 게 없으니까 배치가 된다. 그렇게 해도 얘기가 될 수가 있겠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우주가 유한해도 그 내에서는 뭐 만유인력 법칙이 끝까지 적용된다. 뭐 그러면 되는 거죠. 혹시 다른 생각 없을까요?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무나. 자, 만유인력이 우리 앞에. 예. 모든 게 다 서로 끌어당겨가지고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요? 덩어리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한 점으로 모이겠죠. 그치? 여러분 이 방이 우주라고 합시다. 유한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만물에 적용되는 인력이라고 그랬어요. 끄는 힘이에요. 미는 힘이 아니에요. 중력을 가진,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물질 사이에는 끄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해서 가까운 학생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힘이 많이 작용하죠. 끌릴 거예요. 저 멀리 있는 학생 힘이 약해. 그래도 가까운 곳에 모이고 하다 보면 결국은 오래 있으면 어디로 모이겠어요? 이 방이 이렇게 있는데 오래 있으면 무한히 오래 기다리면 뭐 이쯤에 와서 모일까? 아니겠죠. 역시 무게중심. 그렇죠? 이 방에 있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들의 무게중심으로 모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뉴턴 생각에 그게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주를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뭐 몇 년, 몇백 년, 뭐 몇천 년, 참 똑같아 보여요. 그런 것지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뉴턴 생각은. 우주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의 어떤 선입견이에요. 우주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 근데 우주가 무한하다면 그게 피해지나요? 어떻게 피해져요? 아니, 안 피해지면은 답이 안 되죠. 피해져요. 우주가 무한하다 그러면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여기 무게중심이 있고 글로 모이는데 저 바깥에 뭐가 또 있고 그렇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여기가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네, 무한하면 무게중심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단 회피를 한 거예요. 회피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0년 후에 독일의 이제 올베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역설이라 그러는데, 올베르스의 역설이라 그러는데, 우주가 무한하다 그러면 어떻게 밤하늘이 어두울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우주가 무한하다 그러면 어느 방향을 봐도, 지금 이게 별과 별이 있어요. 우주가 유한하면 별과 별 사이를 보면 어디까지 가서 우주가 끝이고 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한하다 그러면 아무리 빈 것 같아도 쫙 하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별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우주의 나이가 무한하다 그러면 그 별빛이 여기에 도착을 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밤하늘이 밝아야 돼. 밤하늘이 어두운 거 보면 확실히 우주는 유한하다. 이거 부인하기 힘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밤에 밖에 나서 보면서 아, 우주는 유한하구나.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 이런 다른 생각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올베르스보다 약간 앞선 사람인데 독일의 이제 철학자 칸트가 있잖아요. 칸트가 또 재밌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이제 대개 우리 그 밤하늘의 은하수, 이게 이제 우리가 속한 은하다. 뭐 이렇게 대개 파악이 되고 그러는데, 요런 은하가 우리 은하 말고 여기저기 여러 개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칸트가 처음으로 섬우주란 말을 썼어요. Island Universe라고 그러는데, 섬은 망망대에 여기 있고 한참 없다가 여기저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하가 여러 개 있을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정답을 몰라요. 아무도 확실히 얘기가 힘들어. 그래서 1920년에 아직 100년이 차 안 됐잖아요. 한 90년 정도 전에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중요한 논쟁이 있었어요. 미국 워싱턴 DC에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중요한 이제 학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결정을 하고 두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제 대표 주자들이 나와서 각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왼쪽에 있는 셰플리라고 하는 약간 젊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입장은 우리가 속한 은하가 우주의 전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오른쪽에 크루티스라고 하는 분은 아니다. 우리 은하 밖에도 칸트가 얘기했듯이 이런 섬 우주들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입장인데 같은 관찰 사실을 놓고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셰플리가 저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셰플리가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는데 천문학에서
이분이 처음으로 우리 은하의 크기를 잰 사람이에요. 이제 크기로 어떻게 잰냐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잘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 지식으로는 우리 은하의 크기, 뭐 납작하잖아요. 그러면 지름을 대개 얼마로 보죠? 한 10만 광년이라고 해요.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는 거예요. 10년이 아니요, 10만 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때 셰플리가 처음 잤을 때는 그 이제 보정을 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한 30만 년으로 나와 있었어요. 30만 년. 그러니까 그걸 모를 때, 뭐 모를 때는 어떨까요? 아마 몇백 광년, 몇천 광년, 뭐 이렇게 하다가 30만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주가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그 밖에 뭐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 성공에 너무 도취를 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 그렇죠? 자, 그런 생각이고, 이 쿠르티스는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도 그 30만 년이 아니라 이건 대강 한 3만 년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보이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소문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나선 소문. 요것들이 아마도 우리 밖에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아직 결론이 없어요. 그 1920년대 상황이에요. 예. 불과 100년 전에 우리 인류 지식이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답을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우주의 크기를 알려면 결국은 천체의 거리를 재야 되잖아요. 그치? 아무리 재도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쟀는데 가장 멀리 있는 천체가 예컨대 10만 광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우주의 크기가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천체의 거리를 재야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가까운 별의 거리 어떻게 재나 봅시다. 자, 이거 아주 재밌는 사진인데 보세요. 이 왼쪽에 상당히 밝은 별이 있죠. 요 이름이 뭐냐면 알파 센타우리예요. 센타우리 알파. 센타우리라는 건 이제 센타우로스라는 그 별자리, 그 방향에 있는 별인데 그 중에 특별히 밝은 별이 하나 있어요. 이걸 이제 알파별이라고 그러고, 요 놈은 베타별이라고 하는데, 베타는 뭐 잊어버리는데 알파별이 더 중요해요. 오케이. 요 별이 거리가 나중에 이제 재보니까요, 4.3광년 정도 나와요. 4.3. 근데 여보세요, 여기에 화살표 아주 작은 별 있죠? 어두워요. 어두운 별이 있는데 요거는 프록시마라고 해요. 프록시마 센타우리. 여러분 그러면 알파별하고 프록시마하고 어느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 말로 봐서 프록시마겠죠. 프록시마, approximate, 근사다, 뭐 그거 아니에요? 그 우리에게 가깝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별이요, 거리가 뭐 크게 차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반올림하면 4.3이야.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통 가장 가까운 별은 뭐 센타우리 뭐 4.3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알면요, 알파 별은 4.32인가 뭐 그래요. 4.3보다 약간 멀고, 이 프록시마 별은 4.26인가 뭐 그래요. 아주 근사해요. 그런데 차이가 약간 있다 이제 그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알파 별하고 요 프록시마하고 이게 얼마 몇 배 밝을까 보여요. 뭐 적어도 100배는 밝을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밝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밝기 가지고 거리를 얘기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치? 이 경우에는 어때요? 알파별이 베타별보다 밝기가 어때요? 밝은데 밝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볼 때 관찰할 때 얼마나 밝아 보이냐, 요거는 뭐라 그러죠? 이건 겉보기 밝기라 그래요. 예? 영어로는 이제 apparent brightness 또는 apparent luminosity 그 얘기라고, 내가 볼 때 얼마나 밝으냐.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진짜 얼마나 밝으냐, 빛을 얼마나 내느냐, 그거 좀 다르죠? 달라요. 진짜 빛을 얼마나 내느냐, 요거는 absolute luminosity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광도.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거리가 좀 비슷하잖아. 비슷하니까, 자, 알파별은 이 프록시마보다 겉보기 밝기가 한 100배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또 절대 밝기가 한 100배 된다. 그것도 맞죠? 맞아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기 있는 다른 별들 주위에 어떤지 있는데요, 뒤에 이건 좀 훨씬 어두워. 그러면 이거는 이거보다 뭐 10분의 1 밝기다, 10분의 1 빛을 적게 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죠. 그치? 빛을 똑같이 내도 멀리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밝기만 가지고는 좀 알기가 힘들어. 예? 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별의 거리 일단 어떻게 재겠느냐. 제일 오래된 방법이 역시 가까운 별 거리 재는 거겠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연주 시차라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예컨대 1월하고 7월, 6개월 간격으로 어떤 별을 봤어요? 가까운 별을 봤어요? 근데 아주 멀리 있는 별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배경을 이루고, 그거는 위치가 변하는 거 있잖아. 항상 일정해요. 근데 가까이 있는 별은 내가 어디서 보냐에 따라가지고, 이 배경에서 약간 움직이는 걸 보겠지, 그쵸? 각도가 생겨요. 이거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으로 한번 보고, 오른쪽 한번 보세요. 왔다 갔다죠. 멀리 있는 배경은 안 움직여요.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각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각도를 재면 삼각함수. 네? 삼각함수 해가지고 이제 거리를 재요. 왜냐하면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삼각함수, 각도를 재면 이 거리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을 이제 시차라고 그러는데, 시차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그리스 시대에 히파르코스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요 방법을 처음 썼대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멀리 있는 별 거리를 잰게 아니고, 그때는 달까지의 거리를 잰 거예요. 달까지는 이렇게 6개월 간격 이게 아니고, 지구상에서 그 당시에 뭐 그리스 그 정도의 그 유명한 뭐 지명들이 몇개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그렇죠?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이 터키의 끝에 어느 제 도시가 있는데, 두 도시에서 일식을 관찰했어요. 일식을 관찰하면, 일식이라는 거는 태양이 있고 이제 달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잖아요. 달이 지나가죠. 한 위치에서 보니까 정확히 달이 쫙 태양을 가리는 그 시점에 이쪽 달은 거리가 꽤 되겠죠. 여기서 봤더니 달이 이 태양을 한 5분의 4를 가렸어요. 약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각도가 나오겠죠. 각도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한 2000여 년 전에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상당히 정확히 쟀어요. 아주 놀랍게 정확히 쟀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까운 천체,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지구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 이번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성의 거리를 재고, 근데 지구상에서 아무리 해봐야 이걸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천지 생각한 것이, 가만히 있어, 그러지 말고 지구가, 우리가 지구 자체가 태양 주위를 도는 요거를 이용하자. 그래서 지금 6개월 간격 이렇게 하니까 연주 촬영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별의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잴수 있는 별의 한계가 있겠죠. 이때에는 한계가 뭐겠어요? 뭐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재겠어요? 멀어질수록 각도가 작아지죠. 그치? 각도가 너무 작아지면 이거 재기가 힘들어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300광년 재면 다행이에요. 그건 이제 3.26광년이 1파르세크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100파르세크라고 그래요. 이렇게 재일 수 있는 한계가 100파르세크예요. 그렇죠? 근데 별이라는 게 각도를 재야 되는데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각도 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광년만 재도 다행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요즘에 최근에는 이 바로 그 히파르코스 이름을 따가지고 히파르코스 위성이 올라가서 지구 대기를 벗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쟀는데, 그렇게 해서 별의 거리를 잰 제일 먼 거리가 최근에 발표된 게 1600광년짜리가 있대요. 야, 그런 말이 10배까지 멀리 본 거예요. 굉장하죠? 1600. 그러니까 1600광년 이내에는 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몇천 개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상 되면 역시 못 재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1600광년이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멀리 있는 별의 거리 어떻게 해서 재겠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 1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이제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별에 절대 밝기를 안다면, 그렇죠? 빛을 얼마 내냐를 안다면,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어둡게 보인다, 밝게 보인다, 그걸로부터 이제 거리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별의 절대 밝기를 아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100년 전에. 네. 만약에 이 별과 달을 만드신 뭐 조물주가 계셔가지고 별 보고, 너는 절대 밝기가 10이다. 그러니까 1초에 10번 깜빡깜빡 해라.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보고 깜빡깜빡. 그러니까 10번. 너는 절대 밝기가 10이구나. 어떤 놈은 절대 밝기가 2예요. 2야. 그럼 너는 두 번만 해라. 깜빡깜빡. 이러면, 너는 이래서, 그쵸? 그걸 재고, 깜빡이는 걸 재고, 또 겉보기 밝기를 재고, 그러면 이제 거리가 나올 텐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별에게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무슨 정보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제 공언을 하는 리비트라고 하는 여성과학자가 있는데 이제 이분에 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이분 일단 보세요. 이 표정이.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요. 당신 직업이 뭐냐 그러면 나는 컴퓨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100년 전에. 이런 컴퓨터가 아니고 그때는 단순 계산원이라 그런 뜻이에요. 단순 계산. 여러분 계산 좋아해요? 계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더구나 계산기도 없고 손으로 하루 종일 손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못할 짓이지. 그래서 남성들을 처음에 시켰더니 남성들이 다 뭐 일을 제대로 안 해. 그냥 뭐 빨리 끝낼 생각만 하고. 그래서 여기 보듯이 이때 하버드 천문대 소장님이 다 해고시켜버리고 여성들을 한 10명 고용해가지고 컴퓨터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제 일리비트인데 이 보세요. 야, 지겹다. 그런 느낌이 전혀 없죠. 굉장히 성실한 표정이야.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뭐 10년, 20년을 그 열심히 그 일을 하는데 이때 소장님이 리비트에게 맡긴 일이 뭐냐면 이제 별을 사진을 잔뜩 갖다 주고요. 여기에서 변광성, 근데 특별히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변광성이 있나 한번 찾아보라 이거예요. 변광성 뭐냐면 문자 그대로 밝기가 변한다 그거잖아요. 밝기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변광성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이 하늘에 많은 별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대개 두 개가 있어요. 쌍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가리면 좀 어두워지겠지. 그치? 이렇게 되면 밝아지고 그게 주기적으로 밝았다 어두웠다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세페우스 별자리에서 발견된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달라요. 밝을 때는 어두웠다가 밝아질 때는 성당이 확 밝아졌다가 서서히 어두워지고 확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고 이걸 주기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피커링이 뭐 이런 연구가 왜 중요할지는 전혀 모르면서 일단 하늘에 있는 모든 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자 뭐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별 사진을 주고 조사해봐라. 이제 그거를 이제 꾸준히 이제 했다 이 말이에요.